안녕하세요. 파마넥스 트레이너 정원영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얼룩말이라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얼룩말인 나는 아프리카 대초원을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오직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이 부드럽고 어린 풀을 찾고 있는데요. 갑자기 덤불에서 이 사자가 뛰어나와 얼룩말을 향해서 돌격해 옵니다. 자, 그럼 얼룩말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사자가 공격해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얼룩말의 뇌와 호르몬계에서는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코티솔의 수치가 증가하면요, 혈압 및 혈당이 최대치로 상승하고요, 지방 수치도 올라갑니다. 얼룩말은 이 사자한테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대의 힘을 발휘해서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3단계, 이 사자와 싸울 건가 도망갈 건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도망치는 것으로 결정한 얼룩말은 다행히 무사히 도망을 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얼룩말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스트레스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자, 이 얼룩말 이야기는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설명할 때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의 사람은 적어도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야생의 얼룩말보다 불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룩말은 종종 사자를 만나기는 하지만 도망가고 나면 어떨까요? 맞아요. 스트레스 상황이 종료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매일 사자에 버금가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부터 도망을 갈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얼룩말보다는 좀 불행하지 않을까, 스트레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스트레스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작게는 매일 출근길의 교통체증부터 가족 혹은 직장 상사, 동료와의 갈등, 이런 것과 같은 인간관계 스트레스, 취직, 대출금, 이자와 같은 이러한 스트레스는 쉽게 벗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사실 해결이 되기도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매일 마주쳐야 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 사자처럼 피하면 사라지는 스트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코티솔은 한번 높아진 후에 좀처럼 탁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만성 스트레스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분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요.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 수치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지방을 계속 만드는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비만, 고혈압, 당뇨, 피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수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저녁 시간까지 코티솔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혈압도 빨라지고 혈당도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너무나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코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수면과 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충분한 수면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발명가이자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창립자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입니다. 하루에 4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에디슨은요, 밤에 잠을 적게 자는 대신에 낮잠을 즐기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 특허수가 1000종이 넘을 정도의 뛰어난 발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잠이 인생의 사치라고 했던 그 역시도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종종 작업대나 또는 의자에 앉아 낮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렇든 낮잠이든 밤에 취하는 숙면이든 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아직도 잠을 포기해야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은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낮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회사 업무에 집중하는 등 하루 동안 내 활동에 관련된 일을 왕성하게 하면요, 지식도 쌓이지만 한편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뇌 찌꺼기, 즉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건 뭐냐면 퇴행성 신경 질환에서 많이 관찰되는 단백질인데요, 이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계속 머리에 쌓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러한 찌꺼기를 말끔하게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노폐물 제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뭐냐면요, 바로 잠입니다. 어떻게 청소하느냐? 우리 뇌에서는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뇌에서 생성되고 분비되는 무색 무취의 액체인데요. 뇌척수액은 우리 뇌 속을 다니면서 찌꺼기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가 잘 돌아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뇌 속에 뇌척수액이 잘 흐르게 하는 게 뇌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즉, 뇌척수액으로 뇌를 물청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뇌척수액이 잘 흐르게, 즉 물청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즉 잠을 잘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뇌세포가 있어요. 이 뇌세포가 잠을 잘 때 작게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 수축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확보가 되죠. 그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베타 아밀로이드 등의 단백질을 씻어서 밖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뇌척수액이 다닐 공간이 언제 생긴다고요? 잠을 잘 때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생기지 않나요? 뭐 깨어 있을 때도 공간이 있긴 있겠지만 뇌세포가 수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보면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언제 청소하세요? 한참 우리가 일할 때 청소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언제 청소하시냐면 늦은 밤에 청소를 하세요. 낮엔 왜 청소를 못하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깨끗하게 막 이렇게 청소하기가 쉽지 않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모두 퇴근하고 나면 물청소를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아침에 회사에 도착했을 때 산뜻한 기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밤에 숙면을 취하고 나면요, 다음날 머리가 아주 맑고 깨우네요. 그런데 만약에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떨까요? 찌꺼기들이 머리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멍해지고 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숙면, 뇌 건강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셨나요? 스트레스, 숙면, 뇌 건강은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및 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글로벌 헬스 서비스 기업 시그나 그룹에서 주요 국가 23개국을 대상으로 건강과 웰빙 전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 한국은 웰빙 지수가 압도적 최하위,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는요, 23개국 중에서 최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정말 놀랍죠. 이 스트레스가 1위인 우리 대한민국, 수면 시간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상이 되시죠? 한번 진짜 살펴볼까요? 국가별 수면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한국은 수면 시간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죠. 스트레스가 높으니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통한 신체 만들기,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소통하는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많은 활동을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외에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원료는 락티움인데요. 우유 단백질을 가수 분해해서 만들어진 생리활성 성분으로 이 스트레스 증상을 가진 성인에게 이 락티움을 150mg을 30일간 섭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스트레스로 오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화나 또는 호흡기계, 심혈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코티솔 수치가 20% 가까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티움 소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치 해결되지 않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 락티움은 나와 스트레스를 나누는 좋은 친구 같은 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찬가지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수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코티솔의 수치가 낮아지고, 이렇게 낮아지면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료는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잎 추출물의 기능성을 혈행 개선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전으로 이런 두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노그래프를 살펴보면요. 은행잎 추출물은 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것들의 활성산소를 환원시켜서 이 황산화 작용으로 이런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좀 억제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혈륜의 혈정 감소 및 혈관 확장 기전에 작용해서 혈행 개선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상으로 건강 정보에 대해서 저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품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심플 헬스케어 D입니다. D는 무슨 뜻인가요? 네, D는요, 드림의 D를 의미하고요. 이런 꿈 같은 하루를 드린다는 심플 헬스케어 D입니다. 자, 그러면 심플 헬스케어 D는 어떤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코티토롤 플러스와 기억력,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 징코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티토롤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주원료로 락티움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를 약20% 유의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요, 파마넥스 은행잎 추출물이 주원료인 바이오 징코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억력 개선, 그리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파마넥스의 은행잎 추출물은 다른 경쟁 제품과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원료 수급 과정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했어요. 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전인 이 6월에서 9월에 수확을 한 다음, 이 영양 성분 함량이 가장 높은 원료를 수급해서 이 주요 서식지의 은행잎을 모두 비교한 후에 이 품질이 높은 은행잎 추출물을 선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제품은
은행잎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이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테르핀의 함량 및 영양소를요, 엄격하게 이 비율 검사를 통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원료의 품질을 높이고 있고요. 또한 원료 단계에서부터 관련된 은행잎 추출물은 완제품 단계까지 공장 표준화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파마넥스만의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까다롭게 관리된 바이오 진코입니다. 자, 심플 헬스케어 D 바이오 진코와 코디트롤 플러스를 2월 1일부터 약 30일간 정기 구매로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2월 한정 얼티밋패드 바이옴 10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격은 11만 3천원이고요. 하루로 환산하면 약 3,766원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보다 저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3,766원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 그리고 두뇌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스트레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꼽히는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는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까 생각을 해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즉, 안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아시나요? 신에게도 안티는 있다고 합니다. 신에게도 있는 안티가 우리 사람에게 없을 리가 없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의 안티 아주 가볍게 무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